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금산사 조실 월자조자 큰스님과 그리고 주지 성우스님, 본말사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백만원력결집 금산사 대법회에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불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수행 정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법문 중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삼법인과 사성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대승불교에서 수행 방법으로 말씀하신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출가한 비구 비구니나 우바세 우바이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이 삼법인과 그리고 사성제 육바라밀을 늘 마음에 지니고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아서 구하는 바 없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평소 때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신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미모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수분 수력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력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발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법이면은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수행에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제법 무아는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없음으로써 동체 대비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삼라만상을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와 중생의 정신입니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와 중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동체대비 사상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불교의 원이 성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이근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무부지사 그리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정동현 또전 대표님께서도 오시고 또 송하진 지사님을 또 대신해서 오경진 우리 사모님께서 또 오시고 많은 신도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금산사에 모든 재적해 있는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89년도부터 인연을 맺은 자 무주 안국사 우리 신도분들, 또뭐 금당사의 모든 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중앙에서 제가 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와 금산사 본말사가 잘 되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그런 마음일 것이고 또 제가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큰 대과 없이 1년을 마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모두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금산산은 서기 599년도에 법왕께서 백제 법왕께서 칙명으로 건 사찰을 창건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총리하고 대통령을 뵙고 9박 10일 동안 성지도 순례하면서 참 의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부임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파키스탄 총리를 한 번도 못 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총리를 보는 자리에서 같이 가서 보고 그 파키스탄과 경제 협력을 해야 될 것들을 챙겨서 전해주고 대사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괜찮지만 우리 그 유의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방탄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께서 BMW 방탄차를 해줘가지고 방탄차를 타고 다녔고 언제나 전 일정을 상당히 긴 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해줘서 잘 다녀왔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교가 중인도 카비라국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북인도에서 동서 삼천리를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시고 신도들이 생기고 많은 신도들이 생겼지만은 그 불교가 바로 티베트를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이 판잡 지역이라고 오화 지방을 거쳐서 간다라 쪽을 거쳐서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거쳐서 스와트, 길기트, 훈자를 거쳐서 카라코럼 산맥이 있습니다. 카라코럼 하이웨이를 지나서 중국 타클라마칸 산막과 천산 산맥의 남로를 통해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릴 때 불교사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뭐 불교 교리 발달사랄지 불교 경전 발달사, 불교사가 있고 불교사만 하더라도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일본 불교사, 베트남 불교사, 뭐 동남아시아 불교사. 우리나라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뭐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15억 인구가 지금 자기들이 엄필칭 70%가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주예시에서 한중일 불교 우대회를 가졌는데 명생이라고 하는 남화선사 방장 스님께서 지금 중국에 스님들이 40만 명 이상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한국에 지금 스님들이 한 15천 명 정도 됩니다. 40만인데 베트남이 40만이에요. 근데 중국도 40만이에요. 뭐 제가 여기에서 언설로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불사를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번에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그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그 민족 종교 이렇게 해서 7대 종교가 있는데 그 수장들과 함께 성지를 방문했는데 저기 남쪽에
대리에 숭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숭성사 방장 스님이 일곱 군데에 한 군데에 1조 원이 넘는 불사를 일곱 군데를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러나 그걸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또 우리에 맞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중국의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산사 큰스님께서 종문장 처음에 하실 두 번째 하실 때 95년도인가로 기억하는 제가 특보로 있었는데 중국의 조박주 선생이라는 서열 당 서열 6위인 조박주 선생이 한국 일본 중교가 중국이 한국 일본 중국이 그 황금 유대를 갖자고 그래서 한중일 불교 우 교류 대의를 발언을 하고 첫 번째 대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치르고 그때 강택민 주석이 조대에서 만찬을 베풀어 줬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15억 인구,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을 합쳐서 한 25억 정도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그 유상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불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바로 파키스탄 쪽을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길기트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20년 전에 한번 파키스탄을 갔는데 그때는 거기를 못 갔어요. 시간도 없고 교통도 안 좋아서 이번에는 이제 경비행기를 통해서 갔는데 길기트 훈자, 길기트는 카라코룸 산맥, 힌두쿠시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더 안으로 200km 정도 올라가면은 훈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 훈자 마을이 세계 3대 장수촌입니다. 거기서 한 3일 동안을 꼬박 카라코룸 하이웨이를 지나야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해발 4,5천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고 싶지만 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를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키스탄 쪽에서 한번 갔고 또 그쪽에 중국 쪽에서 도낭으로 해서 우르무치 쪽으로 한번 가봤으니까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은 바로 그 산맥이 총령입니다. 달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염불할 때 총령도 중에 수유청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께서 수유청리를 집신 한 짝을 집행인 끝에 들고 가셨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오아시스 국가,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 3대 발명품이 종이, 화약, 나침판인데 여기 실크하고 도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서역으로 이 무역을 해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 왕래하는 그 길을 통해서 불교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걸 우리는 다르마노드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들어올 때에 바로 그 장사를 하고 상업하는 대상들이 머물었던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국가, 그 오아시스 국가에 인도 말을 할 줄 알고 중국 말을 할 줄 아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스님들이 번역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뭐 안세호랄지 응? 예,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마라집 같은 큰 스님이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런 번역 작업을 끝낸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적어도 한 700명 이상이 지나서 현장 법사라는 중국 스님이 직접 그 길을 따라서 인도에 가서 100여 명이 유학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10여 명밖에 못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길을 가서 이제 법을 구해와서 다시 번역을 한 게 바로 신번역입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간다라 쪽 그 불교를 그 가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인연이 있으면 가서 보시지만 간다라 쪽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북인도에 생겼던 근본 불교가 간다라 지방을 거치면서 대승 불교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리탑이 이제 많이 모셔져 있고
거기에 마이트리아 미륵 부처님과 관음보살님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파괴를 했는데 그 깊은 산 쪽으로 있는 사찰이 터가 의외로 몇 군데 남아 있어서 그 사찰터를 가서 참배를 했는데 정말 지형적으로 정말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전부 중앙에 부처님의 수트파가 사리탑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갔던 비구니장 본각스님이 이제 학자니까 그 스와트 길기트 훈자 그쪽 마을을 아우르는 탁실라 박물관에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명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첫 번째가 뭐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무슨 보셔라고 또 그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보셔지 않고는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로 살려면 보셔야 돼요. 우리 정동영 대표님 김정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특강 세 번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제목이 사주 관상 풍수가 있는가. 거기서 우리 김정희 의원이 말씀하셨죠. 적선하고 하루하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라는 게 주제입니다. 명나라 때 요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준 네 가지 큰 교훈, 요법 사원을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과 교수인 이기화 씨가 쓴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국회의원 김정희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대표님께 대통령 되시려면은 적선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원을 바라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일반 우리 신도들 하시는 일이 잘 되라고 박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사님은 이제 뭐 하셔야 되나? 예, 우리 지사님이 참 우리 백산 분이라서 저하고 바로 이웃면인데 시장하실 때부터 참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근래 이제 여기 지방을 좀 비우는 사이에 그냥 어떻게 좀 건강이 좋아지시면 늘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그 간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중요한 이유는 대승불교가 발원됐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 미술사와 불교 미술사에서는 그 이상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쪽으로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복잡한 거는 코끼리 부대가 나타난 거예요. 말을 타고 왔는데 코끼리가 서 있으니까 말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 더 이상 가면은 복잡하겠다 싶어서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불교하고 만나서 부처님 불상을 만드는데 얼굴이 서양 사람들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간다라 불상입니다. 세계적인 미술사의 획기적인 일이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간다라 불교의 관계도는 석조물 하나나 가지고 나가다 걸리면 즉결 처분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사람들은 간다라 불상을 아낍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가서 그때 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용돈 탈탈 털어서 만 불을 주고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지사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해다 조그마한 전시관을 짓는데 그때 무주다 또 박물관도 짓고 할 건데 그때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면 지저분한데 지저분한 이유가 변명 같지만 저는 버리지 않고 뭘 모아놨다가 전시를 한번 여러 군데 전시관을 만들자. 우리 불자들 아닌 분들이 절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제 방이 지저분해서 늘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금산사 말씀을 드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에서 두 번째 삼법인의 제법 우화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그 삼봉 정도전이가 조선조 때 불교를 비방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법 우화라고 했는데 누가 있어서 윤회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삼봉도 이제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유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린다팡하라고 하는 나가산의 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가산의 스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 왕하고 문답을 나누는 그런 그 경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2, 3세기로 추정을 하는데 약 3세기 전후 해가지고 인도에서 유식이 발전된 겁니다. 그 유식이 발전된 것을 공부를 한 마라난타 스님께서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의 불교를 직접 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불교는 미륵 불교이고 유식 불교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불교가 먼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허황후가 이제 인도에서 가야로 불교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인정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김해에 가야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 원년에 그게 1세기 그때 다 들어온 거거든요. 중국도 명나라 저 중국의 명제 때 후한 뭐한 서기 한 30년 전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약 2000년이 이제 됐는데 중국이 유식이 들어간 것은 현장법사가 일본에 가서 인도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370, 350년 이후에 중국에 유식이 들어왔습니다. 백제는 384년에 마라난타 스님께서 이미 유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군종 교구에 얘기해서 내가 여러 번큰 스님을 대신해서 괴산에 있는 행정학교에 가서 장교들 수개식을 했는데, 괴산의 행정학교에 한 6, 700명씩 장교들이 수개를 합니다. 그런데 5개를 서라니까, 살도 음망주, 다른 건 모르겠, 마지막에 술 먹지 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수입하라, 앉아서 받고 서서 판다고 해도 복이 되는 거니까 받으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야, 십선계를 설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해가지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어요. 제가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고쳐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 연무대에서 이제 3,000명 수개식을 하는데 금년 첫 번째, 내년 첫 번째 수개법사를 저를 모신다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군인들이 약 10만 명씩 수계를 합니다. 엄청난 젊은 불자들한테 계를 수계하는 겁니다. 그 십선법이 바로 미륵부처님이 말씀하신 십선법이에요. 살도 음망, 망어겨 양사락고 탐진치. 우리 천수경 할때 십악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라난타 스님께서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파키스탄에서 길기트, 훈자, 군드라코계를 넘어서 중국의 카스, 도낭 쪽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와서 동진을 거쳐서 법성포에 들어와서 이제 불교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380년경에 들어오셔가지고 약 100년이 지나서 금산사가 세워진 거고 금산사에도 바로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진필사께서 법상종 종찰로서 중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법상종의 근본도량이 금산사입니다. 얼마 전에 통도사에 가서 제가 이제 백만 원력결집 하는데 참 이거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전라북도 금산사 이 불자들은 금사래 같은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2, 300명 모이셨는데
통도사는 모였다 하면 15,000명이 모입니다. 예. 법당이 부족해서 설법전에서 이제 법회를 하는데 설법전 안에 모이는 분들만 3,500명. 밑에 지하 식당 또 여러 군데에서 15,000명이 모인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통도사는 출가한 스님들 위주로 한 금강계단이다. 5개, 10개, 250개, 348개를 설하는 금강계단이지만 금산사는 방등계단이다. 방등계단이라는 말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네 가지 방위가 똑같다. 등등하다고 말해요. 방등. 그리고 밀부처님 십선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보살계를 받듯이 십선계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다 받아요. 그게 방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삼보를 얘기할 때 십선계를 받은 보살 중에서 출가한 보살이 바로 승부에 속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승보를 삼보의 하나로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근래 이제 불교를 사부대중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승보를 부정하고 거룩한 사부대중께 귀의한다는 이러한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 그 십선을 우리가 행할 때 미륵 부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백만 원력 결집을 얘기하는 것은 저 혼자만 있을 때 하고 말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가 오시든지 오셔서 이 일을 해 나가자.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분들 100만 명을 모집하자. 하루에 100원씩 저금통에 넣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가서 예산을 보니까 전부 예산을 잡아서 일반 회계에 다 써버리고 없어요. 특별불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CRP 회원들을 모시고 김미중 그 대구 교구장 광주의 가톨릭 대주교랑 모시고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 부다에 가야 보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절만 없어요. 스리랑카 같은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도 다 연 GMP가 뭐 $1,000 뭐 $10,000 다 미만인데도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부다가에 가서 부처님 성지에 가서 기도할 때 머무를 수 있는 절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설매보살과 연취보살 두 보살님이 50억을 쾌척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서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러자 이제 통도사 스님들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털을 잡아오는 스님이 있는데 사형제가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본원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2000평 약 30억 되는 절 털을 또 희사를 했습니다. 그분께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원력불사를 해서 부다가에 절을 세우고 또 경주 남산에 열암국에 마해 부처님 30톤 되는 부처님이 넘어져 계시는데 언제 넘어진지도 몰라요. 신라 때 부처님인데 마해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15cm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굴이 안 망가지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데 30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수작업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금산사 교구는 큰 스님께서 지도 아래 또 제가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이 터를 구입했고 또 우리 성우 주의심께서 한 40억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잘 지어주셨는데 우리 큰 스님과 성우 스님께도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에 포교당을 하나씩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과 신도들이 여기 최낙훈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최낙훈 씨가 우리 전라북도 신도회장인데 어? 엉뚱한 단체에 가가지고 그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권역별로 요양원을 세워서 우리 불자들을 치유까지 우리 케어를 하도록 해야 된다. 몇 가지 공약을 제가 내걸고 100만 원력결집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다 그걸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는 이루고 다음 분이 또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원씩 보시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집입니다. 그 뒤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결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해결사 같은 것도 하나 결집이고 또 근래 우리 금산사를 유시로 해서 생겼던 선우도량 같은 것도 결집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국에 천만 이천만 불자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분 100만 명을 모으자는데 뜻은 있는데 계속하는 그런 마음을 못 내요. 한 달에 3,000원입니다. 한 1년이면 36,000원인데 그렇게 가니까 좀 꾀아웃꾀아웃하는 거예요. 보시하지 않고는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 보시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고 김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특강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싶지 않다. 청빈낙도 하겠다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만 괜찮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식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곧집이 차야 예절이 나온다고 기본 생활은 돼야 예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은 돼야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신행생활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 점심 먹을 때거리 갔는데 여기 나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원 이렇게 해서 금산사도 한 만 명 정도는 모아줘야 되는데 적어도 5천 명만 한다고 해도 100만 명 중에 5천 명이면 1년이 얼마예요? 5,000명이 한 달이면,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5,000명이. 그럼 한 달이면 1,500이니까, 1년에 1억 5천, 1억 7, 8천, 2억 가까이 되는데, 주의심 5,000만 원 약정하시고 또 다음에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믿고 가겠습니다만은, 불교 정화를 할 때, 청당 근스님과 우리 금산사 조실스님의 은사이신 금자 오자 금목 근스님을 비롯해서 정화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앞으로 불교 정화는 100년을 해야 된다. 그게 1950년대 얘기입니다. 조선조 500년간 불교가 학대를 받고 차별을 받았는데 이걸 극복하는 데는 10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단 정화 30년, 스님들 정화 30년, 신도 정화 30년에서 100년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3, 40년이 더 지나야 이제 완전 정화 끝난다고 보는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사찰에다가 이것도 이거 보시하는 것 다 그냥 매겨가지고 주지 스님들이 다 돈을 내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도 신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주의심들만 복직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저금통을 가지고 보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생긴 여러분들 설화를 다 아시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스님 오셔서 탁발을 하는데 그 꼬마가 나가서 스님 보시하면은 탁발을 해서 제가 쌀을 드리면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스님이 부처님께서 8만 배로 갚아준다. 아이 그렇습니까? 그 외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밭에 갔다가 이러고 들어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논 단마지 이거 팔아서 부처님께 시주합시다. 부처님이 5만 뭐 8만 벼로 준다는데 왜 왔느냐 이거야. 죽는다는데 안을 수가 없어서 팔아서 주었더니 달팍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또 돌아다니는데 얼마 후에 큰 부잣집 앞을 지나가는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손을 안 펴고 울지를 않는다 이거야. 누구든지 우리 아들을 울게 해주고 손을 펴게 해주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경주 최고 갑부집에 들어가서 두 노인네가 들어가니까 애기가 방글방글 웃고 막 손을 펴고 날 보니까 김대성이라고 이름이 딱 손에 적혀요. 내 아들이야.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이 거기 태어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김대성이가 거기서 신라에 재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금생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하는 설화는 우리가 다 아는 설화예요. 그러나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80 먹은 노인이 알기는 알지만 3살 먹은 노인이 행하기는 어렵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제가 출가하고 또 잔뼈가 굵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루회락을 했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어저께 지난해에서 잤는데 또 어디 안 자던 방에서 자서 또 목 감기가 걸려 목이 칼칼해.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백만 원력 결집뿐만 아니라 늘 하는 여러 가지 이 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다섯 가지를 행해야 된다. 참선 염불 간경 그리고 의식 그 다음에 가람수호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포교 문화 복지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선하든지 염불하든지 경을 읽든지 의식에 참석해서 염불하고 늘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각종 의식의 조석 예불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람수호 사찰을 성전을 수호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문화복지 사회 포교 사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법상 중에 종찰인 금산사 교구에 제적해 있는 모든 사부 대중께서 부처님의 그 법을 늘 몸에 지니면서 함께 탕마하면서 불법이 홍포되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가지고 온 아무리 바빠도 준비해 온 메모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좀 늦죠? 죄송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17교구 금산사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전북 혁신도시 금산사 포교당 수연사에서 뜻깊은 백만원력 결집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결집법회를 반해주신 금산사 조실태공 월자주자 대종사님과 주지성우스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백제 벼방 원령 서기 599년에 칙명으로 창건된 금산사는 통일신라 때 진비율사에 의하여 중창을 하였고 법상 중의 종찰로서 유가종을 함께 아우르는 용화종찰이 됩니다. 미륵부처님과 지장보살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신 진비율사님께서는 십선법을 설하는 방등계단을 설단하셨습니다. 아울러 미륵 장욕상을 조성하고 흉년에는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였으며 법실을 베풀어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용화세상에 하생하여 서가모니 부처님 율법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제한다 했으니 우리 불자들이 백만 명이 모여 원력을 결집하고 이 나라와 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그날 미륵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 그리고 우리 곁으로 하생하실 겁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려면 모두가 미륵 십선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십선계를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려 악으로부터 벗어나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한국 불교와 우리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발언하였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부다가야의 부처님 우리 절을 세우고 한국절을 세우고 경주 남산 열왕국의 부처님을 일으키고 또 계룡대 상군법사의 영의 법당을 세우고 우리 사부대중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고 그리고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포교당을 세우고 난치병이나 어려운 이웃들 세토민이나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다시 한번 중흥의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도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고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성지를 통해서 우리는 늘 부처님의 고행을 본받고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소중한 원력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찰에서 한마음으로 이어질 때 불법은 더욱 융성하고 새생생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백만 원력 결집법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항상 하시고 그리고 청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로 방문을 해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신도와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오경진 여사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